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읽어주는 학봉씨입니다. 오늘은,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녹두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놀다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 SBS 녹두꽃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 최근에 본 사극 중에는 물론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 안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새 나온 사극 중에 그래도 나름 역사 고증이 좀잘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너무 안 봐주세요. 그래서 시청률도 저는 한 10%는 되겠지 했는데 지금 5%밖에 안 나오고 그 반대쪽에서 아스달 연대기라고 막 하는데 그뭐 삼고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삼고 시대 발에다가 쇠사슬로 묶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틀린 것도 방송을 하는데 왜 제대로 하는 거는 좀 인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대사 드라마도 몇개 있었지만, 미스터 션샤인도 있었지만, 좀 그거는 좀 억지가 많았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 녹두꽃은 좀 사실에 많이 기반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서 이 드라마 녹두꽃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시대적인 배경하고 뭐 상황, 역사 인물들, 그 다음에 역사 바르게 이해하기,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으로 했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부산 디지털대학교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녹두꽃이 일어났던 1800, 94년에 있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전부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시아에서는 당시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청나라의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하면서, 이제 영국에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북경까지 프랑스와 동시에 영국이 쳐들어오면서 함락이 되면서,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4대 사상을 이제 하고 있었던 이 중국이 작은 섬나라에게 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이제 개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편전쟁에서 지고 나서 청을 배우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의 무기만 배우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리고 1854년에 일본이 이때 개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했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개항하고 서양 세력이 일본으로 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하급 무사들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의 번을 해체하고 이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를 수립하고 당시 학제를 개편하고 뭐 신분제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부국 강병이라는 목표 하에 이제 미국을 모방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서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보면 일단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 명성황후 집안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를 여흥민씨 집안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게 바로 개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첫 번째 일환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각국의 사절단을 보내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했던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개혁을 한다는 거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민씨 집안이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지방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돈은 많이 드는데 세금은 안 걷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러한 반발로
이제 임오불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90군데에 급여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90군대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당시 명성황후가 도망을 쳤지만, 이제 흥성대군이 일시적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명성황후 이제 민씨 집안에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 개화 정책은 중단이 돼요. 흥성대군도 잡혀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 중국 여행 보내드리려고 이제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이제 재밌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개화 정책은 제가 봤을 땐좀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이 되고, 오히려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화 정책을 이용하는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반면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지방의 상황을 보면은 뭐 탕감오리가 많았고 경제는 무너져 있었고요. 그러면 당시 동학들은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인물을 볼까요? 먼저 고종이라는 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고종은 1852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사망을 하셨고요. 이제 흥선대원을 두 번째 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선에서는 유약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뭐 요새 역사학계에서는 그 고종 다시 보기 운동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볼 사람이 이제 명성황후. 명성황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명성황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왕후라고 하는 거는 가부개혁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저는 왕후라고 부를게요.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역사에서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에 나는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근데 이 명성황후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시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역사에서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분이 일본군한테 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이 싹다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기준이라는 사람은 이 명성황후를 그 바, 뭐, 요, 뭐, 요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시죠. 이제 이항인데, 여기서는 이제 권력을 잃은 상황인 거죠. 이때 당시에는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권력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봉준하고 좀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전봉준이 고분밀란을 일으키기 전에 흥선대원군 집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동학교도 중에 일부는 흥선대원군을 좀 지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홍계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기록은 많지 않지만, 일단은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을 있던 동학군을 이제 밀어냈던 그런 이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단점은 일단 이 사람 업적 중에 하나가, 뭐 업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명성황후를 임오불란한테 구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을 공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민병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병휘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명성황후 집안 사람이고 병조 참판을 했고요. 당시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공할 때 당시에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다가 이제 일본군이 점령을 하면서 귀향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귀향을 돌아오고 나서는 약간 친일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친일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물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좀 돈이 될 만한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거의 다 돼갖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지금의 휘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친일파로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몰수했었어요. 몰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몰수한 재산이 신문에서 봤는데 25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재산을 찾으려고 지금 소송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녹두꽃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게요.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백간에 보고요, 황진산에 보고, 뭐 백간에 보고 요쪽 요, 요, 백 여기 여기를 안볼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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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백가라는 인물은 앞에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 주인공인 백이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직업을 좀 우리가 좀 보면 한국사 능력 커미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전이에요, 이방. 근데 이제 이방이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신라 말의 호족들이에요, 호족. 근데 이 호족들은 이제 학생들 중에 문벌 귀족이 됐다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 문벌 귀족이 된 사람도 있지만 또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향리로 남아가지고 향소 부곡을 석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이방과 아전이 되는데, 이 이방과 아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관하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걸다 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제 급여를 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아전들이 세금을 중간에 가로채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몇몇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 아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백성들을 수탈하던 관리들의 대다수가 이방이에요. 이 백가 역시도 그 드라마에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방은 자신의 그 역할을,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데, 이 역을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백가의 아들 주인공이죠. 이제 조정석 씨가 연기를 하고 계시는데, 백이강. 이 백가의 아들이고 아전의 아들인데, 원래라면 이 사람도 아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후에 동학에 가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한테 자꾸 죽창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동학군이 가장 무기로 무장했던 게 죽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이연. 다 윤시우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시우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백가의 아들로 나오는데, 아까 보면 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백가의 아들이긴 하지만 장남인데 이 첩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백이연은 그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렇게 드라마에서 쭉 보면 먼저 한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를 하고, 이 아버지가 워낙 그 백성들을 많이 수탈해서 그번 돈으로 일본의 경흥우숙이라는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석영 선생님, 우리가 나중에 정두법 배우는 지석영 선생님도 이 학교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감시하기 위한 일본의 약간 건달 같은 집단이 있는데, 이게 천우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수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우엽이라는 거는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최덕기. 그 여자 주인공을 호의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부상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 분의 대사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장희영 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관이었는데, 이제 이모군란 당시에 90군데를 진압하는데 이 사람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 대사에 보면 자기가 이모군란한테 진압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 낙향하는 과정에서 보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된다는 것이 뭐 대사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인물은, 요걸 이 사람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황석주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 고부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진사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황진사라고 부르는데, 그럼 진사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이 진사는 그 과거를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과거 시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속과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성균관 입학 시험을 합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 입학을 했는데 관직에 나가기 위한 대과 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지방에 남아서 이제 지방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제 유학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유양소고 이 유양소의 회의를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좌수 역할을 하는 걸로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고 이 유양소라는 곳이 그리고 수령을 보좌하고 아전을 감시하는 곳인데 여기서 아전이라는 거는 여기 이방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이 백가를 감시할 백가를 황석주가 계속 뭐라 하지만 실제로 이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진사들의 특히 이 향촌의 당시 권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아전들이 별로 말을 듣지가 않죠. 그리고 다시 황진사로 넘어가면 이 황진사의 대사에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좀 보면 이 명심이라는 이 여자 주인 여자 배우 명심이라는 이 여자 캐릭터를 이 백이영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 황석주가 반대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의 여동생을 이 아전한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은 양반보다 급이 낮은 일종의 중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사에서 보면은 사람이 높고 낮음이 있고 어떻게 섞일 수가 없다는 이런 옛날 성리학적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대사를 보면 당시 조선의 양반들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옛날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황명심이라는 이 캐릭터를 또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황명심이라는 캐릭터는 나중에 늑혼을 당해요. 이 늑혼이란 뜻이 강제로 결혼하다는 뜻인데 이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이렇게 늑혼이나 혹은 뭐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자결을 해야 된다든가 돌아다니지 못한다 이러한 이 뭔지 강압적인 당시 여성의 그런 그 인권을 억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캐릭터를 잠깐 봤고요. 이제 등장인물을 좀그 봤고 이제 동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동학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은 경주의 몰락한 잔반이었던 최재우 씨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 최재우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를 합쳐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천주교를 또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내천에 간 거였어요. 인내천은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얘기했던 이 인내천에 많은 농민들이 가세를 했죠. 그리고 이 동학은 단순한 농민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학의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사랑하자는 이 구호를 내세웠는데 당시 이제 철종이 이 최재우는 약간 사이비 만든 동학은 사이비다 사람을 현혹시킨 데서 이게 처형이 돼요. 이제 학생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처형은 왕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처형을 한다는 것은 역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동학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연좌제 때문에 연좌제라는 건 죄가 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동학을 믿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동학이란 걸 숨기고 산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동학이 전파가 되는데 이 전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최시용이라는 최재우의 동생이 이거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이 동학이 많이 전파가 되는데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 동학이 많이 퍼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농민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평지 지역이고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전라도에 이제 동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 고부에 대한 이 고부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계남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알죠? 약간 평민이죠? 손하중, 요 사람들과 같이 이 계통을 뭐라고 하냐면 남접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이끌어서 농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왜 동학 농민운동이냐, 왜 동학만 한 건, 동학은 뭐고 농민운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부가 동학 사람들이고, 이 동학을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당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같이 다
이제 나는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지도부고 농민이 거기에 가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을 다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요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전봉준, 김계남, 선화중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선화중은 농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 이 김계남이라는 인물이 좀 강경 세력이었어요. 이 남적 중에서도. 그리고 이 사람은 전주화약을 반대했었고, 그리고 선화중이라는 인물은 약간 온건적인 성향이라서 이 전봉준을 많이 도와줬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최시영이 나오시는데, 이 최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학의 2대 교주로서 당시 충청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최시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부밀란에 대해서 옹호적이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뭔가 나라에 의해서 뭐 개혁을 요구한다든가 군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동학을 조선에서 믿게 할수 있는 땅으로 만들자. 약간 종교적인 성향을 띄었던 분이라고 보이게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언제 생각이 바뀌냐면은,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최시영도 2차 동학농민운동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 그 지시를 누가 받게 되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손병이라는 분한테 지시를 하게 되죠. 이 손병이는 나중에 그 일제강점기에도 동학을 이끌게 되면서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고 이제 3.1운동까지 이제 같이 가세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외의 인물로 보면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부군수인데, 거의 뭐 탕간오리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근데 나중에 뭐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겠지만,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부밀란 때문에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판사가 돼요. 그리고 누구를 자영시키냐? 이 사람이 판결을 누구와, 이 바로 전봉준과 최시영 선생님을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이 이 조병갑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당시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도 당시 판사가 돼서 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